연주를 앞둔 음악가라면 누구나 갖는 연습 시간. 그 즐겁고도 고단한 리허설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며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플루티스트 심재현의 음악가의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릴 김양은 클라리넷 독주회를 준비 중인 클라리넷 연주자 김양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리네티스트 김양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저희가 이렇게 관악기 독주로는 처음 그 모시는 선생님이세요. 한 악기만 딱 드립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같은 목관악기 연주자로서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독주의 날짜가 5월 5일 오후 5시 네. 너무 외우기 쉬운데 이거 의미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기획사 그 대표님의 그 어떤 홍보 전략 이러신 거 그런 걸까요? 그냥 우연치 않게 저희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특별한 좀 시간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이거 너무 외우기 좋고 그야말로 손님들이 오시기 좋은 오오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의 이제 제가 포스터를 받아서 봤어요. 그 부제가 클라리넷과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그러면서 첫 번째 strings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써 있으면 두 번째도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뭔가 그 시리즈를 기획하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고 처음에 네. 그 다음에 string하고 음악 여행하면 보통은 나라별로 네. 혹은 시대별로 뭐 이렇게 가는데 네. string들하고 같이 하는 음악 여행이라는 게 컨셉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클라리넷 독주회는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클라리넷이 가지고 있는 악기 매력이 다른 악기와 함께 했을 때 독주랑은 또 다른 그렇죠. 뭔가 매력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이번에는 스트링과 함께 했을 때 클라리넷의 매력이 또 이렇게 발산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또 탱고. 네. 탱고도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네, 두 번째, 벌써 계획이 네. 다 세워져 네. 계시군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클라리넷이 또 재즈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쵸. 재즈 음악에서도. 그래서 완전한 재즈는 아니지만 이제 클래식 곡 중에서도 클라리넷을 위한 곡 중에 이제 재즈 리듬이 들어간 곡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곡들을 또 같이 함께 재즈 피아니스트와 또 함께 또 연주를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클라리넷이 목관악 이니까 네, 이제 또 목관악기와 또 함께 또 연주를 네. 네. 이거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인가요? 원래는 매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정에 의해서 또 뭐 1년 반이나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 네. 또 그러면 네. 탱고 때 네, 네. 한번 초대해서 네. 탱고를 한번 네. 들어보면 좋겠네요. 오늘 일단은 그전에는 스트링하고 같이 하는 이 연 네. 독주회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곡 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클라리넷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몰랐고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니까 레퍼토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쇼스타코비치가 클라리넷을 위해서 쓴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가요? 아니에요. 원래는 투바이올린을 위한 곡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그러면 세컨 바이올린이 네. 어때요? 세컨 바이올린 클라리넷이 하는 입장에서 바이올린들의 기량이 일단은
목금관보다는 훨씬 자유롭잖아요, 뭔가. 네, 그렇죠. 따라갈 만한가요?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퍼스트 바이올린의 그 멜로디에 또 이렇게 좀 의지를 하게 되니까 사실 좀 편한 여자. 심적으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바이올린, 그러니까 관악기와는 또 다른 그 멜로디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그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 색다른 느낌으로 연주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또 퍼스트 바이올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운명이다 네. 생각할 거예요. 퍼스트 바이올린들은 네. 또 멜로디 악기들은 멜로디 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렇죠. 아, 세컨 좋네요. 네. 네, 마음 편히 오래 네. 살 수 있어요. 세컨들. 그렇죠. 네, 쇼스타코비치를 저는 심포니로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진지함, 막 그다음에 맞아요. 죽지 않으려고 작곡한 모습들도 있고 그 속에 네. 그 소비에트 시절, 그 소련 시절의 맞아요. 그 어려움들이 들어 있잖아요. 네. 막 숙청 뭐 이런 거 피해서. 어때요? 이 쇼스타코비치는 그런 진지함이 막 묻어나는 그런가? 또 왜냐면 요새 너무 유행하는 게 우리 쇼스타코비치 왈츠잖아요. 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재즈 스윗의 왈츠. 네. 그래서 제가 이 쇼스타코비치의 두 가지 면모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쪽일지 혹시 이렇게 편을 나눌 수 있나요? 그 이 쇼스타코비치 투바이올린 곡 안에는 좀 애환 정말 슬픈 그런 구절이 있는가 반면에 또 마지막 악장에서는 정말 너무 신나게 끝을 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힘든 시절에 쇼스타코비치가 좀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네, 삶에서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네,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곡을 연습을 하면서. 저는 가끔 쇼스타코비치가 음악 속에서 그 공산당 소련 공산당에게 복수한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아닌 척 뭐 공산당에 막 협조하는 척 그런 공산당 선전용 음악을 해주는 척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고매한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승리에 자축하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데 과연 이게 공산당을 위한 것일까? 막 저 그렇게 가끔 생각하거든요. 역시 여러 가지 면을 가진 작곡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대를 건너 클래식으로 이제 자리 잡았겠죠 아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곡이 또 제가 모르는 곡이에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이거는 어느 악기들과 함께 트리오로? 이 곡은 오리지널이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곡이에요.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네. 오리지널이요? 네 오리지널이에요. 아. 네네. 베토벤이 클라리넷을 좋아했죠. 네, 그런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해요. 네, 네. 어떤 면을 좋아했을까요, 베토벤이? 먼저 이렇게 소리에 좀 매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당시 없었던 소리였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플루시나 오보 이렇게 오래된 악기들은 좀 베토벤 입장에서 삑삑거린다 이럴 것 같았고 약간 그렇지 않나요? 베토벤의 곡들을 들어보면 역시나 조금 그 두꺼운 베이스 이런 거를 되게 그래서 네, 딱 네. 베토벤의 감정을 위한 악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아 부럽네요.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플루스는. 그렇군요. 이 곡은 어때요 선생님? 아까 쇼스타코비치는 춤곡들로 쫙 악장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본격 정말 그 베토벤의 그 초기다운 네. 그런 형태를 가진 그런 곡인가요? 보통 베토벤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멜로디가 아무리 물론 너무 좋고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많이 좀 드는 게 사실은 저 이미지가 좀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이 곡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이렇게 심포니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 들어도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고 좀 우리한 예, 쉽게 다가오는 네. 이거는 한번 그러면 우리 클라리넷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좀 약간 대표 멜로디? 그런 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3악장이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제가 한번 그럼 연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선생님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유명한 곡 아니에요? 이거 저 여기에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연습하셨는데 네. 저 따라 부르면서 아 소리 풀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너무 유명한 다들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소품집에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어디 소품집이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클라리넷 소품집 저 너무 오가면서 많이 들은 노래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이 마치 이 뭐죠? 행진곡 네네네네네네 아 이런 분위기 네. 5월 5일날 우리 자녀들과 딱 듣기 좋겠네요 아유, 아 무슨 분위기인지 딱 알았습니다 클라리넷이 빠를 때도 그 굉장히 느낌이 있고 네. 우리가 보통 제일 잘하는 그 모차르트의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뭐 이런 네. 테마 같은 느린 2악장 이런 네. 거에도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토스카 오페라에도 네, 분위기 네, 너무 좋게 네. 악기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악기 자랑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일단은 나무죠, 우리 네, 클라리넷이요. 예, 네. 무슨 나무예요? 이게 나무 뭐 지난번에 비올라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비올라들은 북쪽에서 천천히 자란 나무로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제가 듣기는 네. 했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셔도 네,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관 악기지만 금속이잖아요. 플랫이니까 네, 네. 그래서 나무 그러니까 관리 이런 거 너무 손쉽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 뭐 크나큰 습기 이런 것만 조금 네. 하면 되는데 선생님네는 클라리넷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단 나무라서 저희도 습도 조절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뜨겁거나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악기를 두면 갈라져요. 네, 그럼요. 갈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뭐 이렇게 쉽게 갈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 그거에는 좀 유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게 아마 우리들은 좀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진짜로 그냥 그 사이가 벌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사이가 벌어지면 그러면 그 악기는 못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갈라진 정도에 따라 뭐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겉에 달라지게 되면 이제 좀 때우는 식으로 또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수리해서 쓰긴 하는데 안에까지 갈라지게 되면 사실은 그 악기 뭐 관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새 악기로 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자주 그러면 구입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러진 않아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아, 네. 속까지 터지는 거는 네, 네, 네. 겉에 땜질만 해서 쓴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첼로 선생님 남궁동 선생님 나오셔서 네. 우리 매덕 얘기했죠? 2억 그다음 5-6억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관악기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네. 첼로잖아요. 근데 클라리넷은 어때요? 많이 제 친구도 한 나 5개, 6개 있어. 뭐 이렇게 가볍게 저 플룻들도 그렇게 힘들거든요. 5개, 6개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던데 클라리넷들은 악기를 여러 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악기를 저희가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B 플랫 악기와 A 클라리넷을 가지고 있는 보통은 예, 조가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관악기 중에 목관악기 중에선 제일 좀 저렴하게 악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대중성. 네, 네, 네.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조에 따라서 곡이 다른데. 저는 A 클라로 하는 곡은 거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A 클라리넷은 많이 아시다시피 모차르트 협주곡을 A 클라리넷. 그거는 합니다. A 클라. 네, 네, 네. A 클라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저희 우리끼리는 B 플랫 클라, A 클라, E 플랫 네. 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까요? 그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요, A 클라리넷은 라가 저희가 이제 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B 플랫이란 악기라는 그러면 거는, 네. 선생님이 라를 불면 우리가 듣기엔 도가 나와요? 아니요 이제 반대로 선생님이 저희가 도를 불면 우리가 듣기에 네. 피아노 기준으로 라가 들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C 플랫, B 플랫은 C 플랫이 나오고 네, 네, 네. 음정 안 헷갈려요? 운지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악기 자체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지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악기를 갑자기 조를 다르게 들으면 네. 혼란이 오던데 저희는 한 조 C만 있으니까 네. 도를 불면 도가 나온다. 네. 이걸로 딱 잡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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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게 상대적인 악기 같은 경우에 네. 그 어떤 헷갈림이나 이런 게
헷갈리는 지금은 좀 덜한데 사실 어렸을 때는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또 절대음감을 바라죠. 우리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청음 시험 볼 때 예, 예, 좀 헷갈려서 상대음감 가진 사람들이 더 네네. 뭐 에피소드 없어요, 선생님? 어디 엄청나게 좋은 무대에서 그 조 때문에 조음김 때문에 빵 난리 한번 났었다. 한 번은 연주를 해야 되는데 B플랫 악보 전용으로 주셨어야 되는데 C조로 주셨는데 샵이 한 저희가 그럼 다섯 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오네. 그래서 정말 진땀이 나도록 잘 끝났어요. 네, 네, 뭐 무사히 뭐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네, 정말 치매 예방하셨네요. 샵 다섯 개 붙이면서 뭐 어떻게 연주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눈과 그 눈이 정말 빠질 정도로 네. 평생 쓸 머리 다 쓰면서 네, 네. 그런 일도 네.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겐 없는 일이라 네. 편리하긴 해요. 우리가 편리했네요 이제까지. 네. 그래서 악기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네. 악기를 연주 동안에도 여러 번 바꾸고 특히 오페라 같은 거 할 때는 엄청 많이 덜컥덜컥 하면서 뒤에서 클라리넷 연주자가 네. 계속 악기를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악보에 항상 써놔요. 뭐라고 써요? 악기 A조로 바꾸기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그 급박하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있거든요. 오페라에서는 그러면 가장 클라리넷을 괴롭히는 작곡가 누구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주 그냥 다양하게 모든 악기를 쓴다. 뭐 이런 사람 왠지 후기낭만 이런 데 많을 것 같고 오페라에도 많을 것 네, 같고 오페라 특히 오페라에서를 제일 많이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쵸, 목소리 따라 조금 음정이 달라지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는 한 번에 네. 계속 가는데 그렇군요. 또 우리 클라리넷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매력으로 우리 한번 이 토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어때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라리넷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소리에 대해서 질려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부드럽고 저음을 굉장히 또 이렇게 매력을 가진 악기이기도 하지만 또 익살스러운 또 그런 음악을 또 표현할 수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네. 좋은 네. 악기인 것 같아요. 네. 리드 악기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한테 플루트 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부러운 악기 1, 2, 3 이거 했거든요. 1등이 클라리넷이었어요. 그거 왜요? 아세요? 플루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자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슬럼프가 오건 말건 뭐 날씨가 어떻건 말건 음정과 음색이 굉장히 이렇게 스테디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부럽다. 플루트들은 감정이 약간만 흥분하거나 이러면 그냥 확 뒤집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클라리넷 하는 사람들 다 일정하게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아닌가요? 제가 되게 흥분하시나요, 선생님? 네, 우리 그러면 클라리넷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네덜란드 어때요?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 빈센트 반 고흐 네. 이런 거 상상하고 또 뭐 있죠? 운하? 네, 네. 뭐 동네마다 다 있죠. 그렇죠. 완전 그게 그냥 길이죠. 네, 네, 네. 그럼요. 운하 따라 길이 늘 있어요. 저 네. 네덜란드 안 가봐서. 선생님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를 한 4년 살았었거든요. 너무 그립죠. 너무 지금도. 예쁘고 네, 이제 밖에 나가면 늘 물과 잔디와 꽃과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는 여름에는 너무 좋죠. 뭐 유럽에는 여름에는 뭐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고 네. 해는 쨍쨍하고 네. 근데 이제 겨울이 너무 습하고 그렇죠. 네. 유학생들한테 그 도시를 약간 떠나게 만드는 거가 날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음식과 날씨 너무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식은 어때요, 선생님? 음식은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요. 스스로 요리하셔서? 네네네. 빵도 많이 먹고. 네. 저도 많이 살쪘습니다. 네. 그 당시 빵 많이 먹어서. 네. 네. 예. 그 학교 자랑이나 학교 분위기 이런 거 어땠어요? 콘서바토리였죠. 네. 음악원. 네. 네덜란드는 어때요? 그 음악원의 분위기. 근데 저희 학교는 세 학교가 통합된 학교여가지고 세 개의 도시. 네. 그래서 도시끼리 서로 이렇게 네. 조약을 맺은 그런 학교예요. 네. 왜? 한 학교의 재단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세 학교가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던 학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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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네덜란드는 언어는 어때요? 네덜란드는 원래 이제 저희 나라 말로 활란어라고 하죠. 너무 오랜만에 듣는 활란어. 활란어. 아니면 이제 뭐 더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말을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쓰는데요. 이제 저희 유학생들한테는 그 말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배철러 그 학부생들한테는 그게 좀 많이 필요한데요. 대체적으로 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럼 대학원 학생들한테는 입학 당시부터 영어가 되면 언어에 대한 그런 뭐 점수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또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좀 자유로웠겠네요.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예전에는 좀 그렇게 가다가 점점 더 자국어를 준비를 많이 해와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분위기를 바꾸고 물론 옛날 얘기지만 벌써 그래서 그렇게 된 지 한참 됐거든요. 영어야 뭐 말해 무엇 하겠어요. 토플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 언어적인 거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이민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덧치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영어로만. 그러면 길 가는데도 다 그 뭐 상점 이런 데도 다 영어로. 영어 웬만한 영어는 다 하세요. 그래요? 나이 드신 노인 이제 어르신 그런 분들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고령이신 분들. 근데 그 외에는 웬만한 영어는 다 하시니까. 슈퍼나 이런 데 그냥 써 있는 것도 영어로. 아니요. 그거는 영어는 뭐 조금 있고요. 다 이제 덧친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다 파악하면서 이제 또 살게 되죠. 유학에 그거는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언어가 쉽게 해결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유럽은 특히 또 나라마다 다 자국어 쓰라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즐거운 레슨 시간이셨겠죠. 그렇죠? 영어로 다 해주셨어요? 레슨도? 네. 영어로 다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겠네요. 진짜. 어떤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의 선생님. 성함이. 저는 이제 좀 한 두 분 선생님께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프란츠 대용이라고 한국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선생님이 한국에서도 웬만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안드레 케르보라는 또 선생님한테 또 배우고 두 분께 동시에 같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좀 기간이 달라요. 어떤 거 유학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 저도 지나 보면 음악 자체보다는 분위기를 익히고 뭐 이런 우리가 서양식 사고 방식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선생님이 못할 게 없다. 그런 거를 연주는 저희가 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주하지? 뭐 이런 말을 왜 못해? 본인이 너무 천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못해? 그러면서 좀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많이 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희망을 주셨어요. 왜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이네요. 좀 긍정적인 거를 많이 심어 주셨던 것 같고 또 음악에 대해서 좀 그 접근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참 유학 시절은 얘기해도 해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놀러 다니신 기억은 없어요? 저는 친구랑 좀 놀러 다니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또 다니게 돼가지고 근데 거기 사람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친하게 현지인들하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민들하고 안 다니시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저희 학비가 너무 많이 오르게 돼서 이제 그래서 유학생들도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자체가. 저희 동네가 이제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요. 이제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인종차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제주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를 오히려 좀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중국 사람이야 뭐 일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남자애들이 지극히 이렇게 하면 소리치면서 혼내주고 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 좋은 기억이 많네요. 나쁜 기억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맞아요. 물론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것
것들이 더 많이 그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나쁜 거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추억이 방울방울.